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새벽에 저는 다음 주에 서평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문사에 실리는 그 서평은 책 제목이 합리적 보수를 찾는다. 합리적 보수를 찾는다는 책이고 영어 제목이 참 괜찮습니다. How to be a conservative. How to be a conservative.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영국에서 보수주의와 보수주의 철학을 알리는 데 가장 정통하신 분이고 1942년생입니다. 캠브리지 출신이고 로저 스클러턴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활동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더구먼. 그리고 글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활동가로서도 초창기에 폴란드와 같은 그런 나라에 어떻게 공산화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깊게 관여했던 활동하는 지적 보수주의자인 로저 스클러턴이라는 사람을 아주 우리가 인상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청소를 하자라든지 또 대변혁을 이루자, 혁명을 하자 이런 용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보면은 그분의 의식구조를 추측할 수 있게 되고 또 크게 분류체계로 보면 아 이분이 보수진영에 가깝구나 아니면 또 진보진영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저 스클러턴은 철두철미하게 사회개혁과 노동자 계급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 주장에 열렬한 그런 신봉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합리적 보수를 찾는다는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세월은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1960년대와 50년대에 거대 정부가 형성되면서 영국에서 정부 개입을 통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추세가 왔을 때도 사회주의 이론이라든지 거대 정부에 입각한 사회개혁론 같은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단박에 알아차렸다는 그런 고백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떤 시대에 큰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그런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다른 생각, 다른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대단히 아주 현명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 책은 우리에게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진실된 의미에서 보수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찬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래 보수를 포방했던 한 인물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뭔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로저 스클러튼이 쓴 진짜 보수를 찾는다는 책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좌파와 우파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정치학자들은 연구, 실증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은 태어날 당시부터 유전자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상당 부분 나누진다는 그런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정치학계에서는 논문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난히 인물의 성장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는 후천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타고날 때 태생적으로 그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보수 혹은 보수주의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첫째는 인간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교육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했을 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큰 참담한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개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죠. 이기심에 차 있고 때로는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인간성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크게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사회운동에는 반대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점진적인 개선이나 개량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비중을 두는 인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서는 열정적이어야 되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 같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이 많은 부분을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된다. 그 개인적 책임에 큰 비중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저 스클러턴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 노동계급을 굉장히 숭상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로저 스클러턴의 진짜 보수를 찾는다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